복주머니를 뒤에다 내달고 흔들흔들 하면서 다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눈을 보이니까 탐났잖아. 그래서 싹 왔으면서 그래 이렇게 어슬러 그래서 그동무 하면서 싹 이렇게 뺐지. 내가 주머니 넣고 그래 보냈는데 와서 뚱지를 보니까 꽝 적혀있어. 어? 뭐라고 적었더라? 기분 좋나? 아, 좋아! 와 진짜 완전 팍 당하신 거예요. 한 번에 물진 않더라고. 그냥 계속 꼬리를 찼지. 야, 그래도 근데 내가 국물공이라고 야 국물공이라고 한 번에 물진 않더라고. 조언 좀 서로 나눠씁시다. 우리 소원 하나 했는데요? 소원 좀 나눠줍시다. 저희도 소원이 하나 있어요. 소원 뭐 할 거야? 저희가 할 소원은 진짜 이건 진짜 제작진만이 해줄 수 있는 소원이에요. 몽형이랑 같이 생각한 건데 할머님이랑 어제 호동이 형 사진 찍으셨잖아요. 근데 사진이 여기가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보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 계속 밤새도록 전화 오셨거든요. 아는 부산에서 전화하고 서울에서 전화하고 다 오셨는데 제발 사진 좀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한번 보고 싶다고. 근데 전송이 너무 안 돼서 영상 편지를 설명보다 더 영상 편지를 제작진들이 직접 좀 그 손녀분이나 아니면 따님분께 전해줄 수 있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요구도. 아니 그러면 너는 끝나고 나서 따로 뮤직비디오 찍어. 둘이 남았어 여기서 또 돌아다니면서. 같이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둘만도 그러니까 다같이 한 번만 더. 소원을 우리가 원해. 그러면 지현아 네가 소원을 써.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둘이 없애 그냥 다. 아니 소원을 하고 소원을 없애라. 그래서 완전 팽당하게 가자. 하시죠. 뭐 저희는요 우리는 땅에 한 4,000평밖에 없다고 한 10배로 불려달래요. 여기 4,000평은 적은 거래요. 그게 안 된다면 집 리모델링도 해요. 아니면 뚜껑이 열리는 차 오픈카. 그래서 아니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무 의외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근데 진짜 이뤄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간단한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들 며칠하고 가끔씩 어떤 데 가면은 아 지금 뭐 피자 있잖아. 피자? 응. 왜? 그런 거 가끔 그래 그런 게 여기선 땡기지. 피자 피자? 예. 저희가 완전 무슨 동양화를 그려놓은 것처럼 그 배경에 그 배경에 피자 피자를 딱 한 조각 밥에 앉아서 그러면 여기 얼음 들어간 콜라랑 피자 사러 가는 김에 그 저 벨트 하나만 벨트요? 예. 벨트는 왜? 아드님이 택시 운전을 하신대요. 운전하시는데 앉아서 운전하니까 운전하시니까 허리가 많이 불편한데 아버님한테 시신당부를 했대. 이게 안 돌아가지 잘라가지고. 예. 이거 한 시간이라도 매가지고 그나가 돌라고 이게 아이고 아니 허리 아프다고 엄마가 자꾸 전화 장사 그거 매던 걸 매면 좋다고 그 저 전화 장사 그 강호동이가 차든 벨트 차고 다니면 허리 안 아프다고 전화 장사 허리 힘 좋으니까 그래서 그 한 시간만 차다가 불어나라고 그러더라고. 아까 벨트 있으셨잖아요. 아 그 선물 받은 벨트래잖아요. 선물은 주라고 있는 거지. 의미 있는 거니? 의미는 없는데 이거 하실까요? 아니야, 내가 맨날. 최고다. 아, 제가 한번 기껏 드리는데. 아, 벨트로, 아, 내 벨트 있겠다. 아, 어? 그치? 저럴 때는 좋은데. 진짜 오빠 거잖아. 그렇지. 뭐래? 요 위에 차라고요? 저 위로. 아, 냄새 탔죠. 벨트. 드리고 오셔야지. 잘라서 맞춰드려야 돼. 그냥 드리면 된다. 아버지 저도 신다고 이거 내가 차던 벨트인데 이거는 아. 이거 좋은 건 아닌데 얘. 아까 지금 계속 탁 차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 또 그래. 아드님 허리 아프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래. 예 그럼 이거 이제 전달해 주시죠. 이제 기 팍 넣어가지고 벨트에다가 그래 말
내가 평소 차고 다니던 거니까 얘. 아니 그게 아~ 그게 좋지 그래. 예, 이거 크니까 이 잘라가지고 써라 했어 이게. 그래. 예, 자 아버지. 그죠. 어이구. 박수. 이제 그저 저거 흘렀다가. 아, 어이구. 올 때까지 이리 나와도. 아, 그러니 계속해서 그런 다음에 있어. 그래. 예. 우리도 가족이니까. 그렇구나. 예. 우리 아침에 찍은 사진이 아. 벌써 이리 나옵니다. 액자로. 아. 아버지, 이거는. 특이하지? 이거는 손주들 오고 그러면은 한 잔씩 나눠주라고 이렇게 또 많이 빼왔어. 우리 며칠 찍은 거. 맞아. 예. 너 너무 말 말고. 됐죠. 야, 맞네, 그냥 앉아서 딱. 점프 여러분! 어머니! 어메! 으쨔! 감사합니다. 오! 대단, 진짜 못해. 이야, 멋지다. 네, 앉으세요. 아, 다리가 이렇게 늘어졌나? 너무 있다. 자, 아버님. 뭐, 예, 감사합니다. 이 손을 보면 원래 맛있다, 이게. 자, 어머니. 자, 고맙습니다. 컴백! 찡! 찡!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족을 봐도. 니들이 피자 맛을 알아? 와, 여기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여기는 아무거나 맛있다니까. 왜 공기 좋고 이렇게는 아니 뭐라도 사가오기가 힘이 드니까 도대체 이 냄새 퍼붓한 맛이 없다 이렇게 이런 냄새 맡기 힘들지 않는 기계에서는 예. 근데 우리가 이 산동에서 그때 1박 2일 팀 때문에 좀 보강한다 말이야. 우리가 좀 보강하네. 저희가 더 특별한 거죠 뭐. 여기는 또 몇십 년 뒤에 한 번 또 올라. 이렇게 오늘 힘들지 뭐지. 개인적으로 휴가로 놀러 올까요? 그렇지, 휴가로 올 때지. 휴가로 놀러 올까. 우리 집 아기들 다 끌고. 아, 맞아. 아, 하루 장면에 정들었다, 집도. 진짜. 뭐, 잘 알고 있는 집 같아. 엉덩이하고 두피고. 아이고 헤어질라 아쉽네. 진짜 아쉬워. 진짜 아쉽네. 저희 같이 1박 2일 한번 외칠까요? 예. 아버님이 1박 2일 한번 선창에 2일 할게요. 자, 1박 2일!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다. 이게 계속 이십니다. 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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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도 네. 아유, 어머니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다 건강하고 네. 앞으로 좋은 일을 잘. 자 이거 거저 가지 못가 그러면. 예. 그러저나 농사 일이 힘들어서 어떻게? 그냥 매일 하는 일이야. 야 나중에 음식도 되게 맛있어가지고 안 잊혀질 것 같아. 네. 아까 그 우리 기상 미션으로 10초 안에 산 찍었죠? 그게 이렇게 잘 나왔어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지 좀. 나 오늘 영감 처음 왔어. 할머니 내가, 남편처럼. 내가 남편 같아. 남편처럼. 아이고. 그럼 여기 할머니 TV 자주 보시는데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네. 그래 나 그럼. 이야. 이제 가야 돼. 우리 올라갈게요 사원. 너 일하러 가야 됩니다. 마음이 편해. 앉아 계세요, 다리 아파. 할머니, 할머니.
TV에서 우리 자주 봐요. 내가 네, 네. 할머니 생각하면서 막 진짜 일요일날 최고로. 6시 반? 6시 TV 반 보면 나와요? 6시 20분? 내가 막 할머니 생각해서 더 열정적으로 봐 이게. 내가 막 일하다도 저것도 일하고 막 얼른 와야지. 알았어. 할머니 쉬고 계세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네.